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금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 배우는 분류 34강. 오늘은 아잔타가 되겠습니다. 아잔타. 아잔타. 아잔타 케이브죠. 케이브. 이게 지금 아잔타 석굴 사원의 이제 전경인데 전부 이제 26개인가 이제 이렇게 되죠. 되는데 이게 전부 이제 굴법당입니다. 굴법당. 단순하게 우리나라 뭐 석굴암 정도의 그런 규모가 아니고 어마어마히 큽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법당이 있고 또 스님들 그 거쳐있던 방도 있고 강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가보면은. The Ajanta Caves are 29 rock cut Buddhist cave monument dating from the 2nd century BCE to about 480 CE in the Aurangabad district of Maharashtra state in India. 아, 29개네요. 아잔타 석굴은 인도 마하라슈트라트 주의 아우랑가바드 지구에 있는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480년경까지 약 한 700년에 걸쳐서 이게 조성이 된 거거든요. 29개의 석굴 불교 말하자면 기념물이다. 아잔타 케이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불교 종합예술의 걸작으로 이제 간주되는 동굴에는 고대 인도 예술의 가장 훌륭한 생존 사례 중 하나로 묘사되는 그림과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벽에 그림이라든지 뭐 암석 조각 같은 것이 이제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동굴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기원전 2세기경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기원 후 400년에서 650년 사이에 또 후기에는 이제 460년에서 480년 사이에 짧은 기간에 이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석굴이 이제 조성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잔타 동굴은 이제 그 75m 이 높이가 암벽에 새겨진 다양한 불교 전통의 고대 수도원과 예배당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동굴에는 또 부처님의 전생과 환생을 묘사한 그림, 이런 그림이라든지 불교 신들의 이제 그걸 바위를 깎아서 만든 조각상이 있고 또 문헌 기록에 따르면 이 동굴은 고대 인도의 상인과 순례자들이 쉬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숙소 역할도 했다는 얘기예요. 숙소, 상인들 그리고 또 순례하는 사람들, 승려들을 계절평 휴양지로 이제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까? 레이니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순. 그때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두루 스님들이 비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안거를 보냈다는 얘기, 안거. 그리고 생생한 색채와 벽화가 인도 역사에 풍부했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잔타의 동굴 1호, 2호, 16호, 17호는에서는 그 벽화가 이제 여기에 그대로 이제 살아남아 있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한 너댓 번 이제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참 그 감동이 새롭고 파노라믹 뷰 오브 아잔타 케이브스 프롬 더 니어바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그 아잔타 석굴의 이제 장관을 얘기하는 거고 아잔타 석굴은 여러 중세 중국 불교 여행가들의 회고록에 언급돼 그러니까 중국의 순례자들이 이제 이 아잔타까지 또 와서 이걸 보고 이제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게 정글에 그냥 13세기 이후에는 이제 정글에 덮어버렸죠 이게 한 몇백 년 동안 거의 뭐 한 5-600년간 이제 이게 정글에 덮여가지고 이제 묻혀졌죠. 그것을 1819년 영국 식민지 때 그 장교가 캡틴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호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이걸 이제 발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굴은 데칸 고원에 있는 와구르강의 U자형 협곡의 바위가 많은 북쪽 벽에 있고 협곡 안에는 강이 높을 때 동굴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수많은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with the Ellora Caves, Ajanta is one of the major tourist attractions of Maharashtra. It is about 59 kilometers from the city of Jalgaon, Maharashtra, India. 그러니까 엘로라 케이브와 함께 또 아우랑가바드 근처에 보면 엘로라 석굴이 있거든요. 와 함께 아잔타는 이제 마하슈트라트 주의 주요 관광 명소가 됐죠. 현재는 인도 마하슈트라트 주 잘가온 시에서 약 한 59km 이제 아우랑가바드에서는 104km 뭄바이에서 동북쪽으로 350km에 이제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아잔타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동굴이 있는 엘로라 동굴에서
그러니까 아잔타는 완전히 부디스트 케이브스죠. 불교 동굴이지만은 엘로라 동굴은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동굴이 같이 있습니다. 3대 종교 동굴이. 그러니까 인도의 그 종교 관습에서 보면은 동굴을 파고 동굴을 갖다가 이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승려들이 거기서 생활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동굴은 아잔타와 비슷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아잔타 그 석굴 양식은 엘로라 케이브와 뭐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발견이 된다. 그래서 인도의 아잔타라든지 또 엘로라 석굴을 본따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뭐 용문 석굴이라든지 그런 석굴을 그리고 그 오기 전에 이제 서여 저쪽에 그 중앙아시아 또 타클라만 사막의 그 타클라만 사막 그런데 가면은 지금 그 동굴이 있거든요. 두낭이라든지 두낭 석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인도의 석굴에서 이제 그걸 보고 계속 이렇게 오면서 이제 석굴을 파고 그 불교 말하자면은 동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낭 석굴에서는 어마어마한 책과 유물이 이제 그 발견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 마찬가지로 저 키질이라든지 이런 그 타클라마칸 그다음에 두낭 뭐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용문 석굴까지 인도에서 다 이제 유래를 하는 것이고 이제 역사 The Ajanta Caves are generally agreed to have been made into distinct pages. 그러니까 아잔타 동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계로 만들어져 갔는데 첫째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몇 세기 후에 동굴은 36개의 특별 가능한 기초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 그중 일부는 1에서 29까지 동굴의 원래 번호가 매겨진 후에 발견되었고 나중에 확인된 동굴에는 원래 번호가 매겨진 동굴 15와 동굴 사이에 식별되는 15A와 같은 알파벳 문자가 이제 붙습니다. 16 동굴 번호 매기기는 편의상 건설 연대순을 이제 만들어진 연대하고는 관계없고 이제 발견된 그 순서대로 아마 번호가 이제 매겨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동굴 9호 사리탑은 있지만 불상은 없는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불상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동굴은 9호, 10호, 12호, 13호, 뭐 15A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동굴의 벽화는 자타카의 이야기를 이제 거기 묘사하고 있고 또 후기 동굴은 이제 굽타 시대, 굽타 시대의 예술적 영향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초기 동굴이 지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월터 스핑크스에 따르면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후 100년 사이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이 지역을 통치했던 힌두 사타바나 왕조의 후원 아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이 동굴을 갖다가 이제 그 사용했지만은 사실은 그 왕실이라든지 또 돈 많은 그런 부유층의 어떤 후원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이 동굴 성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낭 석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부호들이 후원을 해서 동굴 사원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5세기 중반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가 더 이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동굴은 이 휴면 기간 동안 사용되었으며 서기 400년경 중국 순례자 법현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불교 순례자들이 이곳을 이제 방문했다는 그런 얘기. 또 건설 단계는 이제 5세기에서 시작돼 쭉 그 기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잔타 석굴을 이제 한번 가서 직접 보면은 규모랄지 이런 것이 이제 어마어마하고 한때 인도에서 불교가 아주 융성하고 참 그 왕성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은 하나의 그냥 유적으로 이제 남아 있을 뿐입니다만은 한때 이런 그 석굴을 파고 수행자들이 여기서 수행을 하고 다각도로 이 동굴이 불교적 목적 또는 뭐 그 여행자들 또 상인들이 쉬고 불교 공동체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국에서도 일찍이 이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순례자들이 여기를 꼭 방문해서 이제 직접 가서 보고 지금도 대개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 바라나시라든지 뭐 사르나트 보드가야 그 다음에 날란다 바이살리 뭐 쿠시나가라 슈라바스티 룸비니 뭐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잘 안 갑니다만은 이제 차차로 이쪽도 이 아잔타 엘로라 이쪽도 이제 점점 더 알려주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34강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